1.2.3은 커머셜 뱅킹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뱅크가 제공하는 시중은행의 기능이죠. 보통 시중은행의 어떤 수익원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차 예대 마진이 수익원이 되죠. 그런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물론 오픈뱅크도 예대 마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대 마진이 기존의 예대 마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커머셜 뱅크. 그렇죠. 예대 마진의 차이. 일반적인 예대 마진과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론부터 먼저 할까요? 론. 대출입니다. 대출이 발생하죠.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레딧 어널리시스가 들어야 됩니다. 어널리시스가 되는데 이 크레딧 어널리시스라 그러면 세 가지 단계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셔널 리스크를 국가 위험이라 그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죠. 따라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 위험이 감소하게 되면은 내셔널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고 내셔널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해서 주식 시장이나 예금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인더스트리 리스크 분석이 들어가요. 리스크. 특정 산업의 고유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 산업이 될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퍼니 리스크.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단계에 의해서 크레딧 리스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레딧 리스크가 결정, 크레딧 어널리스크가 결정되게 되면 이제 론 이자율, 그래서 특정 기업에 대한 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결정되는 거죠. 이 과정이 디터민. 이 과정이 이런 과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도 하죠.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제학자들도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오픈뱅크 같은 시스템의 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상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바로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오픈뱅크. 이것은 머신러닝을 이용합니다. 머신러닝하고 머신러닝은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냐니까 오픈에시고 오픈에시로 구성된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다른 은행들이나 다른 증권사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블록체인 기반을 이용을 해서 하는 데는 없고 블록체인 중에서도 오픈에시라고 하는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데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최초입니다. 오픈뱅크가 최초로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오픈해시 플랫폼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하고 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머신러닝. 요거는 기존에 누구나 하는 것. 2번은 블록체인. 오픈해시. 이거는 지금 이제 각 증권사라든가 은행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록체인. 그런데 우리는 4세대 블록체인을 쓰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가 플랫폼을 쓴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뭐냐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물류, 의료, 교육, 시장, 정부 뭐 이런 잡다한 인프라 스트럭처들이죠.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트랜잭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에다가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랜잭션 데이터가 진짜여야 되잖아요. 가짜 위변조 데이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에 위변조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을 담보하는 기술이 오픈에시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세 가지가 짜여져서 요 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론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사실 거슨 단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되고 일단 뭐 논의를 계속 진행하죠. 그런 다음에 또 디파짓 인터레스트 레이트, 디파짓 인터레스트 레이트도
결정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금 이자율, 이른바 예적금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죠? 예적금 이자율이 되는데, 이 오픈뱅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매칭시키는 거예요. 오픈뱅크는 매칭, 매치, 그래서 the two interest rate. 처음에는 one은 뭐죠? one per loan and 두 번째 거는 loan deposit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loan rate과 deposit rate를 서로 매칭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은행들이나 은행들은 요 차익이 있어요. 그 론은 좀 비싸게 받고 디파짓은 좀 싸게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가격 차이가 있죠. 그 가격 차이가 그 가격을 이제 돈의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화폐의 시간 가치인데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뭐 영어로는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해요. 요 시간 가치의 차익이 은행의 이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픈뱅크는 이 차익이 없단 말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론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디파짓을 통해서 예금주에게 주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용이 같아지게 되는 거.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하는 시스템이 모든 시스템이 오픈뱅크뿐만 아니라 all platform including open bank 뿐 아니라 다 매치합니다. 뭘 매치시키느냐 하니까 수입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입 이걸 그 수익 비용 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회계 용어가 있는데 비용 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프린시플.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 비용 일치의 원칙은 수익이 발생한 건과 그 건에 관련된 비용을 서로 매칭시킨다는 것이 이제 회계의 원칙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레버뉴와 익스펜스를 매칭한다는 것은 레버뉴의 크기를 사이즈를 익스펜스 사이즈에다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이가 구별되시나요? 오픈뱅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들, 뭐 교통이든 의료든 교육이든 다 수입 규모와 비용 규모를 서로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니까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정부 예산이 가버멘탈 바지.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세수 규모와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입과 예산으로 집행할 금액을 서로 일치시켜주는 거죠. 그게 정부 예산, 정부 회계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수입과 비용 크기를 맞춰주는 것이 모든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오픈뱅크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론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디파짓으로 인해서 예적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지불할 비용을 일치시켜서 운용하는 것이 오픈뱅크의 특징입니다. 오픈뱅크는 기존에 있는 은행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동작 하나 메커니즘, 그러니까 기술 자체도 다르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렇죠? 지향하는 바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한 두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또 그때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